약도 안 되고. 제 생각으로는 관광객에서 수술을 해야 되고, 하고 나서 이제 결석 안 생긴 사료, 그런 걸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수술해도 한 보통 2년마다 한 번씩도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식기 쪽으로 가는 요도, 요도의 결석은 없는데, 당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한 건 아니고요, 지금 상태는. 근데 하긴 해야 돼. 너무 많다, 결석이. 그럼 두 달 만에 이렇게 생길 수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드문지 않을까요? 이 정도 커지는 거는. 아, 나 환장하겠네, 저 병원 때문에 지금. 다른 애도 지금 1년 동안 거기다가 들인 돈이 얼만데. 아무튼 그렇다. 결석이 너무 많다. 그럼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입원을 하나요? 바로 입원을 합니다. 수술비는요? 13kg. 10kg 여기 잡고. 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괜찮으려나 이번에서. 한 70 나오겠네요. 70만 정도. 병원에 70 나온다. 병원 70. 좀 저렴하게 안 돼요. 깎아 죽은데요. 원래 82만 나왔는데. 아. 70이다. 이건 너무 많다. 계속. 그거 혹시 하면서 동시에 그거 증상 안 되죠?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증상화하면 25만은 추가인데. 25만 추가돼요. 같이 하면. 같이 하면요? 95 나오겠네. 깎아서 90이다. 중상한까지 해서 비용은 90! 중상한만 따로 있을 경우에는 이 정도 성취면 한 50만 나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 박은주 씨가 여기 처음에 소개했거든요. 오늘 해줄까요? 어쩔까요? 오늘 가능해요? 오늘 비싸서 엄마 해줍니다. 진료도 없고. 그렇죠. 내 마음이 아파서. 하고 나서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자료 주면 자료 많이 간식 같은 거 주면 안 돼. 또 생겨.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겨요. 짜잔한 결석은 오줌 싸면서 다 나와요.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렇게 커버리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도 먹어봤자 안에 결석이 있어가지고 또 생겨, 또 생겨, 또 계속 그래.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잖아, 계속. 네, 그건 맞다. 그럼 오늘. 그러면 기다리세요. 계속 좀 하고. 네. 그럼 저래. 가자.